잘 보인다. 얘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살아서 사람한테 아주 잘 생겨요. 귀여워 죽겠어요. 하지만 저는 갈 길이 바쁘니까 이만하고 강의동으로 어서 가볼게요. 왜냐면 조금 늦은 것 같거든요 지금. 하하. 씻고 와서 다 시킬게요. 안녕하세요. 저 씻고 왔어요. 좀 더 말끔해졌죠? 오늘 제 방에 왔으니까 그래도 제가 제 방 소개를 한번 해야겠죠? 일단 뭐 여기는 제 침대. 침대가 넓고 편해요. 여기도. 지금 이 형 두 분 다 휴가 나가가지고 어제가 휴가 날이었거든요.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저 편하게 잤어요. 저 편하게 잤어요. 저 편하게 잤어요. 그리고 여기는 저희 화장실. 아 거울도 있네. 거울도 있어서 씻고 나오면은 꽃단장 할 수 있어요. 꽃단장 할 게 없지만. 그리고 여기는 제 옷장. 수납 공간이 충분해서 저는 좀 맡겨두는 편이긴 한데 룸메 형은 아주 잘 대놓더라고요. 깔끔해요.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주. 보면은 수납 공간도 충분해서 애초에 입을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. 또 아 이게 중요하죠. 여기 이 빨래 바구니. 여기는 빨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숙소에서. 그러면은 저희가 빨래를 여기다가 보관해서 그 빨래 쿠폰이라는 걸 팔아요. 매점에 2,000원 정도 하나? 그거를 내놓으면은 빨래를 해서 와요. 다 개서 오거든요? 아, 여기 나름 좋더라고요. 맨날 개주시니까.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. 일단 이거 에어컨, 보일러.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켰다 끌 수 있어가지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게 숙소에서 지낼 수 있어요. 숙소에 있으면서 덥거나 추운 걸로 제가 걱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거의 이 정도면은 집이랑 비슷하지 않아요? 전 집보다 더 편하던데? 그러면은 아침을 안 먹으면 좀 곤란하니까 빨리 아침을 먹으러 가볼게요. 저도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. 아, 뒤 토스트기도 있는 거 보이죠? 토스트기는 맨날 먹을 수 있어요. 자 오늘 급식입니다. 푸짐하죠? 전 원래 아침을 많이 먹진 않는데 오늘은 물만둣국이 나왔으니까 많이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. 그럼 저 밥 먹을게요. 이걸 모의고사 봐요. 시절 학평. 1등 맞아도 돼요? 안 봤었죠 아직까지. 공정하게 봐야 돼요. 저 OMR 카드에 대한 할 거예요. 강의실을 가려는데 제 앞에 고양이가 나왔네요. 고양이 일로 나와봐. 올라와. 일로 나오라니까. 너 말 안 들을 거니? 여기도 잘 애매하네. 잘 본다. 얘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살아서 사람한테 아주 잘 생겨요. 귀여워 죽겠어요. 사람한테 아주 잘 생겨요. 귀여워 죽겠어요. 하지만 저는 갈 길이 바쁘니까 이만하고 강의동으로 어서 가볼게요. 왜냐면 조금 늦은 것 같거든요 지금. 하하. 아 이게 수능 계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아침 공기가 쌀쌀하네요. 저는 3층. 어? 아하.
엘리베이터 말이 많네요. 여기까지 강의실이에요. 아직 사람이 다행히 더 많이 오지 않았네요. 예전에 푸시나서 지나간 것도 넓어요. 일단 이제 곧 쌤 와서 좀 종례하고 애들 또 와서 좀 조용해야 되니까 이따 봐요.